네, 지금까지 멕시코와 브라질 경기를 봤는데, 이 전반전에 멕시코와 브라질 경기를 본 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브라질 경우 같은 경우에는 4-2-3-1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파울리뇨와 카세미르를 중심에 두고, 여기에 쿠티뇨, 왼쪽에는 네이마르, 오른쪽에는 윌리안, 그리고 가운데에는 제주스를 들고 나온 걸볼수 있고, 반대로 멕시코 입장에서는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센터백과 풀백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마르케즈 선수가, 여기서 마르케즈 선수가 쿠티뇨를 막아주면서 요 중심적인 부분, 때로 쓰리백을 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만 중심적인 부분 잡아주고 있고, 앞에서 에레라랑 쿼드라도가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카를로스 벨라가 나왔고, 오른쪽에 로사노가 나오고 가운데 치체리토가 나온 걸볼수 있는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마음에 든것중 하나는 뭐냐? 바로 로사노와 칼로스 벨라의 위치가 평상시와 많이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게 된것 같아요. 평상시에 오른쪽에 카를로스 벨라가 자주 나왔고, 왼쪽에 로사노가 나오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오른발 슈팅 혹은 왼발 슈팅, 아니면 치고 들어오면서 치차리토와 연계 플레이를 통한 슈팅, 이런 걸 많이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브라질의 수비형 미드필드 두 명을 좀 많이 견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브라질의 수비형 미드필드 두 명이 카세미로랑 파울리뇨가 요 공간을 많이 잘 지켜주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서 로사노나 칼로스 벨라가 만약에 공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다가 백은너 제끼고 이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 이 둘이 워낙 이걸로 잘 막아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느낀 것 같아서, 오히려 칼로스 벨라, 왼발잡이에 칼로스 벨라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로사노를 두면서 1대1을 차라리 해라. 너네가 1대1로 했을 때 이길 가능성 높지 않냐라고 하면서 1대1 살짝 베껴놓고 빠른 얼리 크로스를 올리면서 치차리토의 한 방, 혹은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수비수들이 물으면서 애매하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맞고 코너킥이 된다든가, 맞고 떨어지는 2차 볼을 에레라와 쿼드라도 보고 한번 받아서 슈팅을 한번 해보자 라는 플레이를 가져온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솔직히 전반전 한 30분을 봤을 때잘 먹히고 있어요. 근데 30분부터 로사노와 칼로스 벨라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둘이 위치가 바뀐 이후로부터는 멕시코 같은 입장에서는 공격 다운 공격을 많이 못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안으로 계속 잘라 들어가게 되고, 로사노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잡으면 왼쪽에서 잡으면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파울리뇨랑 카세미로가 워낙 잘 견뎌주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연계 플레이라던가 슈팅을 하고 싶어도 슈팅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랬고, 또 멕시코가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쿼르다도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1대1을 뚫어야 되지만, 뚫기가 애매할 때 치차리토가 여기서 가운데서 버텨주니까 여기서 쿼드라도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패스를 주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들어가면서 로스노가 받아서 패스를 연결해주려는 움직임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쿼드라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빛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한테 줘서 네이마르가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서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은근히 스위칭 플레이가 자주 나와서 네이마르에게 1대1 찬스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쿠티뉴와 네이마르의 조합이 살짝 안 맞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래서 소속팀에서 같이 뛰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조합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장면에서 현재 네이마르가 이렇게 1대1로 치고 들어갈 때 쿠티뇨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반대로 쿠티뇨는 넣어달라는 걸 원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라인을 내리고 가니까 오히려 네이마르가 이 선수 1대1로 제껴서 본인 보고 슈팅을 하라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사인이 안 맞고 있는 게, 네이마르가 치고 들어갈 때 쿠티뇨가 뒤에 달라고 뛰어주면은 발밑에 주고 있고, 반대로 발밑에 달라고 이러고 있으면 네이마르가 1대1을 하면서 막히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두 명의 조합이 좀안 맞고 있어서 하프타임이 끝나고 들어올 때 둘이서 서로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멕시코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나 현재 멕시코가 골을 넣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수비를 잘한 거구나. 우리나라가 멕시코전 때 오심으로 두 골을 먹게 됐는데, 와, 두 골이 아니죠. 오심으로 한 골을 먹게 됐는데, 그한골 외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수비를 잘했구나라는 거를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른쪽에 윌리안이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윌리안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도스 산토스나 히메네즈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계속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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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가 위치적인 부분에서 마르케스가 지치게 되면 마르케스를 빼고 히메네즈를 넣으면서 오히려 4-4-2로 바꾸면서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후반전 경기 분석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Urum Cup.